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마우스는 이게 로지텍 시리즈죠. G 시리즈, G300이에요. 이게 참 구하기 힘든 마우스죠, 여러분. 이게 국내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가격대는 한 3만 원대쯤입니다. 근데 배송비가 만 원이라는 거. 왜 국내 이게 출시가 안 됐을까? 이유는 두 가지죠. 너무 좋아서 출시가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썩어서 출시가 안 됐거나, 별로 사는 사람이 없어 출시가 안 됐거나, 아니면 단종됐거나, 그 차이죠. 해외에서는 아직 팔고 있더라고요. G 시리즈 여러분, 뭐 G102 위에 뭐 G403이 바로 있는 줄 아는데, G402도 있고, 여러분. 후속 버전이죠. 앞에 숫자가 똑같고, 뒤에 숫자가 다르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로지텍 G 시리즈를 다 모아보는 게 한번 소원이기 때문에 우선 G 시리즈를 다 구입해봤어요. 해외 택배로 해서. 요거 말고 국내에 또안 나오는 게한개더 있거든요. G303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옆에 있는데. 우선 이게 생긴 거로 봐서는 뭐 그닥 그렇게 뭐안 좋아 보이진 않죠. 뭐 잡았을 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좀 마우스가 생각보다 좀 작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죠? 뭐 안에 이제 마우스 이거는 넘버네요. 마우스 제조 넘버고 설명서 같은데 필요 없고요, 여러분. 설명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소프트 게이밍 다 꺼서 거죠. 얘가 뭐 복잡한 마우스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우선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래 생겼네요. 사이즈는 G102보다 조금 더 크고요, 여러분. 뒤에 생긴 것도 역시 뭐 G101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우선 마우스는 가벼워요. 가벼워. 가볍네요. 전 가벼운 마우스를 딱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G502 정도 이상은 돼야지. 솔직히 G900도 엄청 가볍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얘는 LED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옛날 마우스 같아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뭐 LED가 있긴 있군요. 옆에 이렇게 LED 맞나요? LED 맞군요, 여러분. 옆에 LED가 양쪽으로 들어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리뷰 찍으려고 4K 웹캠을 두 개나 샀다는 거. 4K 웹캠. 가격대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웹캠 중에 제일 비싼 건데. 밑에 이렇게 빨간색 불로 나오시고요. 잘 보이시죠? 양쪽에 이런 식으로 LED가 돼 있고. 우선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에요. 이게 여러분 G900도 대칭이죠. 요즘에 전 비대칭 마우스에 꼽혀가지고 비대칭 마우스가 너무 편하더라고. 아, G403 한번 잡아본 이후로 G900이 별로 손에 안 들어와요. 휠 때문에 지금 쓰고 있긴 있는데, 아, 비대칭이 확실히 여러분 마우스를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하고 손이 편하고 훨씬 편해요. 대칭. 한번 얘네들은 대칭이고, 비대칭 마우스는 제가 좀 이따 다 리뷰를 해드릴게요. 비대칭 마우스 잡아보면 훨씬 편해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폼이 이렇게 파여 있죠. 전 이것 때문에 편할 줄 알았는데 우선 잡아보니까 이게 당연히 요쪽에, 여러분, 요쪽에는 편해요. 요쪽에 들어가는 곳이 있죠. 요쪽은 잡았을 때 이게 편한데, 이쪽은 파져 있으나 안 파져 있으나 전혀 쓰잘데기가 없네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손이 뭐 이렇게까지 안 잡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하면 불편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기엔 얘가 마우스 너무 작아요. 어차피 이렇게 쓸것 같은데, 우선은 마우스는 조금 편한 감은 있네요, 여러분. 편한 감은 있는데 그닥 뭐 제가 보기에는 괜히 국내에 안 나온 거 같지 않네. 그리고 중간에 휠이 너무 작아요. 이 코딱지만 하면 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휠이 코딱지만 해서 이게 뭐 돌리는 거 같지도 않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돌리는 거 같이 갔네요. 휠이 너무 작네요. 휠이 그 다음에 무게는 너무 가벼워요. 제가 쓰기에는 뭐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뭐 잘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제가 쓰기에는 그렇게 너무 가벼운 것 같네요. 마우스도 조금 작은 감이 있네요. G102 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버튼은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양쪽으로 버튼은 조금 다른 것보다 많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네요. 여섯 개 이게 전부 다 버튼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요거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는 게이밍 소프트웨어죠, 여러분. 게이밍 마우스를 쓰는 이유는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죠. 자, G102. 아, 되네요, 여러분. 아, 되네요. 보시면 뭐 어떤 건나 볼까요?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네요. 색깔이 근데 이게 봅시다. 색깔이 뭐 단순하게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안 되고 고정 색깔로 되나 보네요. 파란색 해볼까요? 파란색 하면 확실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DPI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지드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는 쓰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여러분 다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엔터키나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 입력 키 입력도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거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매크로 만드는 게 없네 이게. 원래 잠시만요. 얘는 얘는 멀티 매크로 키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멀티 키로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옛날에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거라서 멀티 키는 없네. 한마디로, 뭐, 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개의 키만 설정해서 쓸 수가 있는 마우스라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를 3만원 주고 솔직히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다 하면 이게 45,000원 줬거든요. 제가 한번 굳이 써볼게라고.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에코나 이제 좀 다른 타 브랜드에서 저가 마우스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로지텍은 G403으로는 마우스들이 다 좋아요. 이제 가격대가 비싸도 AS도 제일 좋고요. 당연히 마우스 중에서 그리고 450이도 좋고 402도 좋고 900도 좋고 다 좋죠. 근데 그 밑으로 한마디로 얘네들 저가 마우스들은 진짜 그냥 100입니다. 100 102 빼고 진짜 102 빼고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G300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소포로 한 다음에 2회차 이제 경품 이벤트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아프리카 TV에서 할 거예요. 2회차 끝나고 요거는 이제 3회차 경품으로 제가 넣어가지고 3회차는 2회차 끝나고 나중에 여러분 할 때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3회차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넌 왜 건너왔니? 넓은 바다에서 그냥 바다에 차 그냥 말라시키가지고 이거는.